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 저기 봐. But it doesn't stop there. In another angle. J는 벌을 받으라. 내가 아는 건 또 별로 신나냐? 중국분이 아는 거는 제가 다. 대조법이라고 하죠. 태영이가 진짜 웃기게 연습실에서 정국이가 막 운동을 혼자서 자주 해요. 그래서 옷을 막 벗고 운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태영이도 옆에 가가지고 아씨 이래요. 아저씨야 뭐야. 아씨. 아 부럽다. 네 다음 지비씨. 네 얘들아 여기야 여기. 20살이지? 오 마이 갓! 와우!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이 손 놓지 말아줘 oh baby 내겐 전부야 와우 我不知道你在干什么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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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不知道你在干什
같고 이 터프가 아닌 것 같아. 별로 안 터프해. 받았는데 네. 지웠어요. 형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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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본에 넘어가면서 없어졌다고 쪽에서 없어졌다고. 아~ 근데 왜 하필이면 진영만 없어졌을까? 그 진영이에요. 내가 한 글자라서. 넌 내꺼? 누구야? 정구야 엉덩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. 깜빡만 그 기구 만약에 우리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일어나지 않는 거. 아, 그... 많이 생겼죠. 그렇죠. 잠도 많이 자고 게임도 했고. 뭐 해 먹었습니까? 저 최근에 된장 튀김. 아, 된장 튀김 맛있죠. 된장 수. 나 누구야? 형 연습했습니다. 야 지금 아니면 가자. 머리 아침에 까맣잖아. 까맣거든. 찌고. 이유가 있어봤거든. 솔직히 나는 시민이었는데 거짓말을 쓴 거예요. 왜냐하면 의사를 죽이면 안 되거든. 내가 왔다. 그렇지. 어, 근데 그러면 누구예요? 2일차 때 봐요. 안녕.